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발리고요. 저희는 7개월간의 세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시작점이었던 발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여행이 끝났는데 왜 발리로 돌아왔냐?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여행이 끝난 뒤에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뭘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거를 조금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조금은 저희가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발리에서 있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서 그거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여행은 끝났지만 한 달 더 발리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부동산을 한 군데 가보기로 했어요. 약간 임장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기는 부동산을 보는 것도 좀 특이한 게, 막 매물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들은 있는데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컨택을 해야 되고, 한 부동산에서 막 매물을 이거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은 뭐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너네가 원하는 게 이런 스타일이야? 그럼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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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씩 컨택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오늘 처음 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부동산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보여드리고, 오늘 오후에 보러 가기로 해서 일단 카페에 가서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할 거 하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카페에 왔고요. 여기 있는 커피 맛 좋다 그래서 온 스미냑 쪽에 있는 카페예요. 근데 일단 오늘 오후에 집을 볼 건데, 부동산에 대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뭔지 좀 알려드리면, 우리나라도 다 상가나 뭐다 다 용도가 있기야 하겠지만 여기는 용도가 더 복잡한 느낌이고, 이게 신고되어 있는 거에서 내용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집주인들도 되게 많이 관여를 해야 돼서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그런 부동산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 건 한 건 한 건 다 직접 컨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쉽지가 않다. 저희가 완전 또 언어가 완전 유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긴장이 계속 되니까 아직 우리는 언어도 잘 안 되고 여기 환경 아직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멈춰 신경이 분주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될 게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기본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 기본이어서 이거를 체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지도 못했던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여기는 뭐 물도, 지하수가 있고 아니면은 상수도가 있고, 그냥 수압부터 온수, 배수 다 체크해야 되고, 전력이 진짜 문제인 게 진짜 우리나라랑 쓰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은 진짜 뭐 드라이기도 잘 안 쓰고, 냉장고 하나에 에어컨도 없고 온수 안 쓰고 뭐 이런 수준이니까, 이제 우리가 살던 수준으로 맞추려면은 여기에서는 엥?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라고 이해를 못할 정도의 기준인 거죠,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뭐 저희만 쓰는 거면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에 와의 절충점을 찾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뭐 저희가 생각하는 업장으로 이용을 하고 손님이 오게 되고 하면은 한국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은 한국 기준에 맞춰야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발리에 생각보다 공사 중인 건물도 진짜 많은데 비어있는 건물도 진짜 많아요. 다 연락을 해보면은 대화가 잘 될 것 같은데, 빨리 내 건물을 임대주고 싶을 것 같은데, 내 건물을 좀 더 관리를 잘하면 이제 임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나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걸 빨리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그냥 저희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쉽지가 않아.
근데 그래도 진짜 뭐 아예 우리에 대해서 믿을만한 게 없잖아. 근데도 만나주고 하는 게 감사해 나는. 외국인으로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됐지. 저희는 여기 집 보러 왔는데 일단 그 주인분께서 아직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가 저희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지에 쭉 라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예요. 입지는 괜찮은데 안에 상태를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겉에 봤을 때 지금 거미줄이 이 주변 라인보다 가장 많아서 그러면은 굉장히 좀 오래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는 원래는 임대가 아니라 매매를 내놓은 곳인데 저희가 그냥 임대도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하면은 해주겠다 라고 해서 내부가 마음에 드는지 오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건물 다 봤고 주인분이랑 이야기 잘 했고 일단 밥 먹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일단 여기 꾸따에 있는 갤러리아 몰이라는 데 밥 먹으러 왔고요.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가메 우동 왔어요. 아니, 냉우동 먹으러 올 때마다 냉우동이 진짜 없어. 적자에서도 냉우동 먹으러 갔다가 안 파는 거 같아. 그냥 메뉴만 해놓고 팔진 않나 봐. 일단 저희가 그 라인에서만 집을 세 군데 봤어요. 오늘의 본데가 세 번째 집인데 난 이것도 신기한 게 여기가 지붕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1, 2, 3, 4, 5 이렇게 집이 있거든요. 한 번에 지은 걸 거 아니야. 뒤에가 다 같을 줄 알았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도 내부가 완전 달랐거든요. 1번 집은 여기까지라고만 하면 두 번째는 뭐 여기가 있는데 뭐 정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반대는 이 앞에 1번 집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기했고 원래 저희가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그런 건물을 찾고 있는데 솔직히 오늘 본 데가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다 괜찮았는데 화장실이 없다. 3층에 없다. 이게 좀 치명적인? 일단 먹자. 맛있게 먹어요. 근데 내가 느낀 게 있어. 뭐? 이런 체인점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음식이 인도네시아 오면 좀 짜지는 것 같아. 짜게 먹는 것 같아. 오늘 본 데가 그래도 제일 저렴했잖아. 근데 저렴한 것 치고는 크기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마음에 들었던 게 내부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깨끗하면은 뭔가 아 이거 왜 이래? 나 이거 너무 밀가루야. 지금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나? 아 근데 밀가루가 어머. 내가 말해줘? 응. 뭐라고? 와 너무 밀가루라고. 막 경인이가 말하니까 새로 튀겨주신대요. 착하시다. 원래 이렇게 하시는 분 잘 없죠? 놀랬어 나도. 그 집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깨끗한 편인 게 뭔가 좀 공사가 처음부터 잘 되어 있는 튼튼한 집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집주인한테 누수는 없냐 물어봤거든요. 누수가 있었으면 이렇게 4년 동안 비어있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지 않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인정. 왜냐면 저희가 지금 벌써 한 7개 정도 봤는데 여기는 집이 정말 기본적으로 그냥 뼈대만 만들어 놓고 들어온 사람이 만들었다가 막 철거했다가 막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오래되지 않은 집도 막 엄청 사용감이 많고 이런 집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깔끔한 편이었다. 그리고 뭔가 내부 구조 해놓은 게 좀 튼튼해 보였다. 네, 장점. 근데 아쉬운 건 또 역시 전압인데 근데 처음으로 우리가 전압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본인이 좀 뭔가 변화의 의지가 있는 분이 있어서 놀랬어. 되게 긍정적이었다. 우리 본인이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 그럼 가격이 얼마인지 또 알아봐 주신다고 감동받았어. 일 처리가 엄청나죠. 저희는 또 저녁에 법무사분을 만나 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또 다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뒷감을? 손이 거의 외국인이네요. 저희는 지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래서 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믿음. 믿음? 그래. 그냥 잘할 생각만 해야지 안 될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자신한테 취해 있는 건지 아닌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좀 관리를
여러 번 와보 사람한테 우리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거 진짜 필요했어 라는 말을 듣는 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해외여행 시작했을 때 우리가 발리 왔었잖아. 그때 시작이어서 진짜 좀 절약적으로 살았잖아. 근데 이번에 왔을 때 지금 복비가 풀렸어요. 완전 풀렸지. 이게 7개월 여행을 하고 나니까 정신과 몸이 뭔가 나를 지금 생존 본능인 것 같아.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데 갈 수 없어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거부하고 있어. 좀 나약한가? 7개월 해놓고. 근데 사실 해외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한국에서 해도 조심스럽고 많이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더 여기에서 아예 지내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래서 경윤이 혼자 있으면? 내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보내줄게. 이렇게 이별하는 거야? 저희 발리에서 온 데 중에 제일 고급진 것 같은데 여기가 르논이라 좋은데 발리에서 좀 관공서들도 모여있고 좀 큰 기업, 외국 기업들도 있고 집들도 막 주택 크게 크게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확실히 발리 분위기는 아니야. 신기해. 약간 본섬 느낌 나지? 좋은데? 저희 지금 법무사 만나러 왔고 제가 아까 이제 약속을 잡을 때 답장을 서로 조금씩 늦게 하느라 지금 약속 시간이 됐는데 저희는 일단 도착했거든요? 근데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 지금 좀 헷갈려. 오시겠지. 그래서 법무사님 만나서 이제 비자 받는 거랑 사업자 허가 내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법무사님도 이제 저희에 대해서 더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여러분 저희는 법무사님 잘 만나고 여기 꿀따위 있는 한국치킨이라는 곳 와서 한식도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 법무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진짜 여기 발리 와서 알아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저희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 다 잘 여쭤봤고 명확한 대답도 들었고 그냥 오늘 대화만 봤을 때는 이대로만 이렇게 절차를 갖는다면은 못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야기한 대로만. 물론 변수가 진짜 많이 있겠지만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막 비사? 비사?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냥 정신 잘 차리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이 든 것만으로 오늘은 좋은 수학이었다. 맞아. 의미 있었지.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푹 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